마이 미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뭔가 문제야? Say something.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떡해. 진짜? 많이 아프셔? 한 3일 입원하셔야 되는데 곧 추석인데 우리 집은 추석 분위기가 안 나. 추석 분위기가 안 난다고? 뭐해? 야, 어려운 너 혼자 뭐 먹냐? 나 이거? 엄마가 떡 먹으려고 했는데? 왜? 또 누나 거야? 나 아니야. 내가 안 먹었어. 나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먹을 거야. 엄청 집착하는 사람 같잖아. 그렇게 남의 케이크 마음대로 먹고 내 바닐라 케이크? 어? 아, 뭐라고? 무슨 케이크? 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먹냐고. 허락도 안 받고. 아니야, 나 케이크 보지도 못했어. 엄청 집착하는 사람 맞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아, 그건 오해였어. 아, 추석하면 송편인데? 얘들아, 우리 설아네 아줌마한테 송편 만들어드릴까? 송편? What 송편? 송편? 이런 떡 같은 건데 추석 때 먹는 떡이야. 엄청 맛있어. 오우, 떡. 나 떡 좋아해. 설아네 추석 분위기 안 나니까 추석 분위기 물씬 나게 송편 만들어드리자. 그래, 그러자. 고마워, 얘들아. 우리는 그냥 송편을 만들지 않지. 특별하게? 특별하게? 설아 얼굴을 송편으로 만드는 거야. 우와. 우와, 그게 돼? 다 되지. 우와. 우선 송편 믹스 가루를 붓고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머리카락을 위해서 코코아 가루를 부어 검정색을 만들어줍니다. 와우, 정말 짜장면같이 블랙이야. 정말 내 머리 색깔 같아. 귀여운 볼터치를 위해 백년초 가루를 넣어서 볼터치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부족한 색깔은 식용색소를 더 넣었어요. 부부. 자, 이제 설아 얼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설아 얼굴이 될 흰색 반죽 안에 송편 속을 넣어줄 건데요. 우리는 꿀을 넣을까요? 밤을 넣을까요? 아니면 콩을 넣을까요? 나는 콩 넣은 송편 안 먹어. 야, 우리 엄마는 맨날 콩만 넣어줘. 야, 콩 넣은 거 진짜 별로지 않냐? 맞아, 진짜 맛없어. 난 밤이 좋아. 난 꿀이 좋아. 너가 밤을 제대로 못 먹어봐서 그래. 밤이 진짜 맛있어. 나 밤 먹어봤어. 그래도 꿀이 최고야. 밤이 짱이야. 꿀이 짱이야. 밤이야. 꿀이야. 밤이야. 꿀이야. 밤이거든. 꿀이야. 우리는 꿀 속밖에 없기 때문에 반죽 안에 꿀 가루 믹스를 넣어줍니다. 우와! 아, 내가 이겼다. 뭘 너가 이겨. 내가 꿀인데 꿀 넣는데. 그런 거랑 이기는 거랑 상관없거든. 아유, 엠명이. 쟤네 또 저러네. 동글동글 머리카락이랑 눈, 코, 입 만들어 붙이자. 좋지요. 진짜 똑같다. 나 이렇게 만들었어. 우와, 엄청 커. 우와, 이거 진짜 내 얼굴이랑 똑같다. 누가 난지 모르겠다. 이대로 먹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떡이야. 우와, 전자레인지도 돼? 전자레인지 돌려줍니다. 우와, 완성됐다. 우와, 진짜.
진짜 설아 누나랑 똑같이 생겼다. 우와 멋지다. 나 이거 하나 가져도 돼? 그래 하나씩 줄게. 와 난 이거 못 먹어 간직할 거야. 구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얘들아 왔니? 네. 아 아줌마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네. 아니에요. 아줌마 건강 괜찮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 아줌마 비키 덕분에 빨리 나을 것 같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드리려고 송편 만들었어요. 송편? 어머 세상에 이건 설아 얼굴이네. 어 한 번에 알아보셨다. 맞아요 설아 얼굴이에요. 이걸 너네들이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한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 만들자고 했어요. 제 아이디어예요. 제일 큰 건 내가 만들었어. 어유라고 해야 돼 어른한텐. 아 맞다 존댓말. My bad. 내가 만들어요. 정말 멋있네. 이게 떡이라니. 정말 예쁘다. 갑자기 추석 분위기가 확 난다. 저 하늘의 달처럼